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언택트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도 얼굴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더 구박도 좀 하고 서로 원해.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게 코로나가 2차 확산, 1차 확산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자꾸 2차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1차도 안 끝났는데 무슨 2차라고. 그러니까. 아니, 브라질은 뭐 저기 하루에 5만 명씩 나온다는데. 그렇죠. 거기가 좀 문제예요. 거기도 그렇고 인도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대통령들이 이상한 애들이 있는 데가 좀 문제야. 근데 저소득층들이 이제 좀 이렇게 밀집해서 사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확산이 되는. 그래서 이제 거기 인도하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가져온 병으로 저소득층이 우리들이 죽는다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들이 상당히 그건 늘어나고 사실 있고. 갈등을 부추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론 보도가 되고 막 그러면서 갈등을 좀 격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인도에서 저기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했더니 전부 다 저기 그 고향으로 간다고 다 그렇죠. 튀어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 저기 그저일 못하게 하면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농촌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 초반에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을 합니다. 왜 상승 출발을 하게 되냐면,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중국이 미국산 곡물을 수입을 좀더 확대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결과 이행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슬슬슬슬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초반만 하더라도 별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영향도 크지 않았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준위원들, 로젠그램 발언이 좀 있었는데, 그 연준이 지난번에 그 FOMC에서 발표했었던 GDP 성장률 마이너스 6.5%, 뭐, 그다음에 그 실업률 마이너스 9%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너무 이제 그것조차도 상당히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하반기에 마지막에 이제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물이 나왔고 이날 또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좀 저기 경기가 좀 늦어질 수 회복이 있겠다. 지연될 것이다라는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흐름 때문에 거기다가 또 여기에서 애플이 갑자기 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네개 주에 대해서 그 11개 매장을 폐쇄했고요. 그리고 일부 주에서 다시 셧다운이 될수 있다라는 소문들이 좀 퍼지면서 매물이 좀 출현됐다고 보시면 될것 나는 같습니다. 애플 스토어는 그냥 그 모바일 상에서만 봤지. 실제로 저기 그저 오프라인 매장 있는 거를 잘 몰랐거든요. 미국에도 많은 거예요, 저게. 미국도 많고 우리나라도 있고 막 그렇죠. 우리는 또그잘안 쓰니까. 아, 그렇습니까? 자기는 애플이지? 좋아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가서 옆으로 좀 낙폭을 좀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고요. 특히나 서머러셔 만기일인 점을 감안해서 시장 자체의 변화가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난주 ETF 자금 흐름을 머니플로우를 보니까 북미,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 쪽 주식시장에서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채권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들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어차피 뭐 7월 말이면 끝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왜 그러냐면 7월 말이 왜 끝나냐면 7월 말까지 미국의 실업수당이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종료가 되는데
그거를 연장을 하려고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개인 투자가들인데 이쪽에 자금이 이제 끝났다라는 점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소위 얘기하는 로빈후드 투자자들.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주말이 더 문제였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3만 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지만 주말이 나오면서 5월 1일 이후에 최고치 3만 명을 넘어섰고요. 일간 증가 숫자가.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더 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급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차트를 좀 보시면 그 IHM이라고 있는데 이 연구기관에서 그 코로나의 그 사망자 추이를 좀 전체해서 했는데 지난번만 하더라도 이 8월 초에 고점을 형성하고 옆으로 횡보였거든요. 이게 더 이상 안 늘어날 거다. 이때 이 숫자가 약 한 12만 명, 14만 명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20만 명까지 향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간 사망자 수를 보면 이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급증을 했다가 이게 감소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경제 재개에 대한 흐름이 이때부터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9월달 이후에 다시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1차는 끝났는데 무슨 2차냐라고 하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의 2차 팬데믹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저 그 트럼프가 그 캠페인 할 때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오프라인으로 이번에 그 하면서 6명이 거기서 또 걸려가지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 형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100만 명 신청했다고 했는데 온 거는 텅텅 비었고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내고 또 일부는 또 그것 때문에 뭐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자들이 그 앞에서 들어오는 걸 막았다 뭐 이런 식의 또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남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아무튼 문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 겨울 들어서 9월달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걸로 지금 현재 연구기관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여행을 첫째 안 다니고 소비도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가 일단 미국의 소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일단은 이번 주만 놓고 본다라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 보면 주요 심리지표들이 발표가 많아요. 이렇게 오늘 좀 있다가 뭐 우리나라 20일까지의 수출 그것도 있지만 일단 월요일 날 유로존 소비자 기대지수 특히 화요일 날 보면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독일의 이포 기업 환경 지수. 그다음에 뭐 이건 확정치니까 뺀다 치더라도 이렇게 주 중반에 발표가 되는 심리 지표들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다들 상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난달에 비해서 다들 크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 주중반 이후에 반등을 줄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원래 5월 말에서 6월 초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백신과 관련돼가지고 임상 데이터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번 주만 놓고 본다라면 일단은 이 심리지표들이 지난달에 비해서 좋아진 거,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거 하나. 물론 이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상을 하회해버리면 매물이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2차 팬데믹이 오면은 그 다음 주 때문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낙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지난번에 18,000명, 2만 명 이 수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금요일 날 주말에 이제 발표됐던 게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돼가지고 구체화를 발표를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뭐 이달 말에 이제
그걸 통과시키고 아직까지 완전히 법제화가 되진 않았죠. 그렇죠. 거죠? 심의가 좀 그때 들어갔고 2차 심의가 이달 말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시행은 아마 9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폼페이오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홍콩을 더 이상 그 반자치 지역이 아니라 중국의 하나의 도시로 보겠다. 그러니까 홍콩에 내려져 있는 특혜들을 다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미증시와 유럽 증시 상승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금 주말을 넘어가면서 반대로 해석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더 주목할 부분은 이제 시장이 그 코로나를 위해서 급락을 했다가 유동성에 의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FOMC 이후에 하나 둘씩 펀더멘탈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실적으로 실적이 나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5, 6%씩 빠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펀더멘탈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시장으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지만 일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컨센서스가 어때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아무튼 뭐 좋아지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원래 이번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주일 미뤄졌더라고요. 미뤄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나이키라든지 KB홈 뭐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는 있는데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야 이제 중국에서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발표되는 지표들에 좀 더 주목해서 한 주를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